안녕하세요. 반창고TV 진꾼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들은요. 추억의 고전프라 4대 천왕 아카데미 과학사의 로봇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 아트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제품들의 실제 만들어진 실물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우리들이 열광했었던 추억의 고전프라 아카데미 과학사의 로봇 시리즈인데요. 자, 이거 한 번쯤은 다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이었죠. 자, 이렇게 예쁜 이 친구들의 박스 아트도 한번 보고요. 실제 만들어졌을 때의 느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가 되겠습니다. 1:144 스케일 슈퍼 로봇 마징가 Z. 자, 왼쪽은 재판, 오른쪽이 초판이 되겠고요. 자, 재판과 오른쪽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자, 이렇게 마징가 Z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무로 레이의 이 파일럿 모습이 있다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슈퍼 로봇 그리고 리얼 로봇의 대가인 건담과 마징가 Z의 최초의 콜라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로 레이가요. 카부토코즈의 헬멧을 들고 있는 게 아주 예쁩니다. 자, 오리지널 원판 같은 경우에는요. 자, 격납고 안에 있는 마징가 Z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아카데미 과학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야산 같은데 이렇게 서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포즈들은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살짝 이 선이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 아카데미 과학사에서는 새로 그린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번개가 치는 연출. 자, 이 친구를 이제 만들게 되면요. 이 친구를 만들게 되면 짜잔! 자, 이러한 모습으로 됩니다. 자, 어렸을 때도 이게 팔이 상당히 길었다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봐도 팔이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다리 길이하고 팔하고 상당히 이제 길이가 많이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얼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은 마징가 Z 악마적으로 굉장히 잘 생겼고요. 자, 위에는 호버파일도 귀엽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은 하나, 둘, 셋, 넷. 거의 다섯 가지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얼굴 부분의 은색을 제외하면. 하지만 이 마징가 Z 이 색깔이 굉장히 많은 슈퍼로봇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원래 최초의 거대 슈퍼로봇은 이제 철인 28호잖아요. 그리고 철인 28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조종사를 통해서 움직였다면은 이 마징가 Z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타서 조종을 했던 그런 슈퍼로봇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강, 노랑, 하양, 파랑, 검정. 깔끔합니다. 자, 주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도색 부분 때문에 팔이 거의 안 움직이는데요. 이 부분이라도 살짝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주먹은 이런 식으로 굳게 쥐고 있고요. 다리하고 이 팔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다리가 가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리가 살짝만 더 길고 두꺼웠다면은 정말 엄청난 프로포션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쁘죠.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단색에 좀 조촐하지만 도색만 하면 얼마든지 이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도색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붓 도색의 달인인 딸과 함께 건프라님이 해주셨습니다. 용자 라이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자 라이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박스 아트가 고전하고 원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고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판 같은 경우에는 화살을 겨누고 있는 모습. 자, 그다음에 이 석상의 모습과 주인공 파일럿의 모습이 있는데요.
아카데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왼손을 딱 쥐고 있는 모습과 변신한 갓 버드의 모습이 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친구도 딱 만들게 되면요. 짜잔! 자, 고전 용자 라이덴의 모습입니다. 아카데미 대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차례 자세에 팔 같은 경우도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좀 별로였잖아요. 하지만 이 3,4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팔 움직이죠, 어느 정도. 다리도 움직여가지고 이 3,400원짜리가 더 인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손에 이제 방패, 왼손에 활이 있는데요. 이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 칼날을 달아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선택을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 조립식인데, 자, 이렇게 오른손에다가, 자, 이렇게 손가락 딱 활을 대고 있는 모습,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주먹을 바꿔 낄 수가 있고요. 활을 이렇게 펴가지고 실제 활을 쏘는 듯한 모습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칼날을 달게 되면요, 이 방패 이 동그란 부분을 홀쭉하게 하고 이 칼을 달아가지고 이 방패를 칼처럼 사용하는 그런 연출, 선택적 조립이 가능합니다. 이 기이나 긴 이 나팔바지가 특징인데, 그래도 비율이 마징가 Z랑 딱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팔보다 다리가 훨씬 더 길죠. 근데 사실 이 마징가 Z 옛날 그 설명서였나? 무슨 설계도 같은 거 보면은 이 팔이 다리하고 거의 길이가 같았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고증에는 더 완벽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이 용자 라이드는 약간 마징가 Z랑 비교했을 때는 크기가 조금 작네요. 얼굴 하나 정도가 작은데 그래도 비율만큼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작아서일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갓버드로 변신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이 독수리의 부리 같은 모습도 연출이 잘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날개가 비슷한 것만 살짝 장착을 하게 된다면은 갓버드로도 충분히 변신해도 프로포션이 많이 뭉개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색감 파랑, 하양, 빨강, 노랑 전체적으로 비슷하네요. 과거 슈퍼로봇들의 색감 정말 이쁩니다. 자, 철인 28호는요, 이 반다이째하고 아카데미째하고 박스아트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대로 이제 복사한 것 같고요. 가네다 쇼타로, 자, 뒤에 있는 페어가 된 건물까지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에 이제 주인공 이름이, 주인공 사진이 있냐 없냐, 그 정도 차이만 있네요. 자, 이 친구들도 딱 만들게 되면요, 짜잔. 자, 철인 28호 소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가슴 이제 완전히 이제 파란색, 가슴에 이제 빨간색 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파란색 느낌의 은색 포인트, 그리고 등에 거대한 부스터는 은색에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중세 기사를 연상시키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외견, 웬만한 이제 무기 같은 건 없지만은 주먹, 펀치, 킥 뭐 등등으로 싸우는 정말 멋있고 존재감 있었던 로봇이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징가 Z랑 딱 비교를 하면요, 팔 길이는 거의 마징가랑 같은데 다리 길이에서 차이가 나죠. 자, 얼굴도 하나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참 비율은 이 철인 28호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너무 이쁘죠?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요, 여태까지 나왔던 이제 꼬맹이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한쪽 팔을 들어가지고 뭔가 세 보이는 것을 과시했던 우리의 철인 28호인데요. 지금 봐도 정말 멋지고요. 최근에 나온 액션 토이즈의 미니 아금 시리즈였나? 그 친구도 정말 멋있지만 이런 고전 제품들도 정말 못지않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 자체는 좋아요. 지금은 이제 전설 넘어서 이제 신화가 되고 있는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자, 아카데미제 같은 경우에도 초판 같은 경우에는 박스아트가 이랬어요. 하지만 이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박스아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고전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 제품의 포즈는 제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요즘 나온 MG나 HG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포즈를 따라할 수가 있는데요. 고전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포즈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제 엄청난 능력자들이 관절을 개수를 한다면 모를까 정말 엄청난 이 갭 차이가 느껴집니다. 자, 이 퍼스트 건담도 딱 만들게 되면요. 고전 특유의 이 대두, 엄청난 가슴팍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은 조그맣고요. 방패는 뭔가 아기자기하고 이쁩니다. 자, 프로포션만 빼면요. 이 색감은 굉장히 좋고요. 색감은 요즘 나온 건담하고 거의 똑같죠. 파랑, 빨강, 하양, 그리고 노랑. 전체적으로 실제 로봇이 이런 색깔하고 있으면 눈에 확 띄어가지고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만화의 주인공으로서의 포지션은 정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연방의 하얀 악마죠. 빔샤벨. 빔샤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전자총, 전자칼, 그리고 방패, 얼굴의 모습까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자, 마징가 Z랑 비교를 했을 때는요. 사실 설정상으로는 둘이 키가 같거든요. 하지만 이제 딱 비교를 했을 때는 확실히 마징가 Z하고 건담하고 어깨 넓이는 거의 비슷한데 얼굴은 건담이 더 크기 때문에 마징가가 더 비율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팔만 살짝 짧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용자 라이덴, 아카데미 기동전사 건담, 자, 그리고 마징가 Z와 이렇게 철인 18호. 자, 크기를 봤을 때 조금씩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 보이고요. 마징가 Z는 이 등에 있는 날개 때문에 또 볼륨감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과거 우리들이 좋아했던 이 추억의 고전 로봇들을 자, 이렇게 도색해가지고 멋지게 재탄생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도색을 잘하니까 이쁘기도 하고요. 과거 추억 느낌도 많이 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카데미의 로봇 시리즈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아틀라자, 우주천왕 로봇, 썬발칸, 뭐 바루데이오스 등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 친구도 지금 작업 중입니다.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자, 이렇게 실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의 고전 프라, 우리들이 열광했었던 아카데미 과학사의 로봇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